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을 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일주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의 뜻이 뭐냐면 정말로 주의 말인 겁니다. 주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주말에 왜 쉴까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일요일이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옛날부터 일요일에 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노동법이 제정되면서 일요일에 확실히 쉬는 날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서양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945년 독립이 되고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왜 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금요일의 연장뿐이었죠. 그래서 2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학교를 갔습니다. 저도 2주에 한 번씩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놀토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노는 토요일. 아무튼 그러다가 주 40시간 근무나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쉬는 날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시행이 안 되는 것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이 여러분이 아시는 쉬는 날이 됩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